나 뒷칸에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앉아있어. 야,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린다.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벗어야겠다. 어때? 여기 인천 아니고 서울인데요. 봐봐. 치마가 너무 짧아서 보일 것 같아. 교회 안 다녀요. 뭔 교회야. 크리스마스면 다 교회 가야 되나. 네,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내가 원래 중요한 걸 말 안 했는데, 원래 2시에 같이 합방하기로 그랬거든?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근데 2시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오늘 10시 15분 차였었는데 늦잠 부리다가 10시에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태워달랬어.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야, 15분까지 어떻게 기차역까지 도착하냐고 포기하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11시 차로 바로 했는데 이걸로 가는 사람들 다 쳐다본다. 11시 차로 바로 바꿨거든. 근데 그래도 타서 했는데 유희 언니가 늦는데 이제는. 그래서 유희 언니가 늦어서 2시 15분에 도착한다는 거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그래요. 너무 짧지 않나. 야, 너무 짧은데.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봐봐.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닉네임 뭐예요? 나중에 그렇게. 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야방할 때
뜨시라고 하나고 또 입 잘 뜨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뭐야? 야 나 11시 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야 근데 손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어디다 봐야 되지? 응? 수업하기 성형했다고요? 아닌데 그것까지 하고 있던데 귀걸이 나오고 계시던데. 어 손이 너무 없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지? 서 있는 사람 캐리어를 좀 입으려거든. 그 캐리어 위에다가 놔둬야 돼. 어 이거 뭐야 진짜. 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방송 안 켰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나 손이 너무 없어. 아, 저기 있다. 저기 놔야겠다. 저기요? 뭘 바라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거 핫팩이랑 팝티 티슈 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었는데 진짜 빈속인데 물도 안 마셨었는데 와 나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의문의 피어싱남 피어싱 한쪽 하셨던데 누군지 모르는 의문의 피어싱남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넣어야겠다. 아 이거 발라야 돼. 가방 가운데 넣으실 거 아닌가요? 그럼 뭐야? 어떻게 뜯어야 돼? 누구야? 누가 한 거야? 야, 어제 서면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시위하고 있는 거 보고 시위 잘 쓰세요 이러는데 그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뭘 잘 가? 뭘 잘 써? 아, 내가 잘 가라고? 저 새끼 좀 차단해주세요. 이런 거를 내가 봐야 됩니까? 양팡 화장 지우면 피라냐 닮았다는데 트루 아무리 트루일지라도 저는 방송하면서 저런 글 보기 싫거든요. 저 새끼 차단시켜주세요. 제일 빡치니까. 헐 녹절었대. 녹절었대. 어디 거지? 헐. 어제도 녹조라 때 마셨는데 야 너무 꼬딱한 것 같아 지금. 야 무슨 나 진짜 무슨 북한에서 그 순회 공연 칠다 이때 기쁨조 이때가 기쁨조 순회 공연 돌다가 온 것 같다 저거. 야, 봐봐. 네? 기쁨조는 아니에요? 기쁨조가 뭔데요? 춤추는 사람들 아니에요? 슬픔조라고? 아, 그럼 나 슬픔조 할게. 19금이라고? 기쁨조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고 모르고 그랬어요. 다음부터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너네들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할까? 하도 서울 들락날락 많이 거리니까 이제는 서울역이 무슨 내 집 앞마당처럼 내 집 앞망당처럼 진짜 너무 포근하고 정겨워요. 또 시청자 탓한다고 했는데 니네가 한 적 있거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 무슨 북한이야 이렇게 말했었지. 맥도날드 들어가 쓰레기 좀 버리자. 이거 봐봐. 산타클로스다. 아, 어디 가야 됩니까? 진짜로 혼자서 2시 15분까지 온다고 했거든요 언니가. 나 찾아오겠지 알아서. 미치는 거야. 야 이거 볼래? 이제 알겠나? 원래 내가 캠방할 때 캠빨이 진짜 안 받는 거라. 그나마 야 모바일 방송이 그나마 캠방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거는 캠빨이 진짜 안 받는다는 거.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해.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해도 저 알아듣지도 않으면서. 캠방이 실무라고 가까운 거 아니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웅준이 오빠 노캠에서 보면 진짜 귀여워요. 뭐라는 거야? 나 잠시 있어봐.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나 너무 그거다. 야 시골 천년 같나? 와 대박. 야 근데 어떡해. 야 진짜 시골 천년 같아 지금? 야 어떡해. 야 진짜로? 헐. 아 이거를 벗어야 되나? 야 이거라도 벗어야겠다 진짜. 야 니네 그렇게 말하니까 존나 짜증난다 지금. 아 진짜 시골 천년원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시골 천년 같아요. 근데 옷은 다 서울에서 샀는데요. 서울 쇼핑몰 옷을 사는 건데 전부 다. 그래서 별로 천년가 없죠? 같은데. 이거를 하지 말까? 이거를 하지 말까? 내 목도리 안 하면 불쌍해. 다 하라고? 존나 너네는 이런 거 아닌가? 뭐 내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고 그냥 추워서 해라는 게 아니고 존나 한기라도 가려야지 그나마 그래도 좀 사람 같아 보이니까 더 가리라고 해라는 거 아닌가. 맞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V라인처럼 나오게 V라인 만들고 다니니까 약간 이렇게 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뭔 줄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걔한테. 괜찮다. 아, 뭘 찍을 천년이야. 귀여운 고구마 장수 같다고 하는데 다들 조용히. 아, 진짜 그렇게 보이나? 근데 디자인과인데 옷 못 입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냥 진짜 난해하게 입는데 막 집단에는 색색깔의 알록달록한 옷들을 다 걸치거든요. 그러면은 더 도화를 못 이루고 막 따로 노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은근히. 저 커플 너무 부럽다. 나 아닌데. 나 색색깔 아닌데. 난 그래도 깔맞춤 잘 하거든. 가을이면 가을답게, 겨울이면 겨울답게, 딱 날씨에 맞게 입고 다니거든, 나는. 뭘 누렁이야? 누렁이 아니거든. 야, 근데 조금 극혐이긴 하다. 때는 가방이 조금 엔지나. 왜냐면 빨리 나오려고 가방, 작은 가방에다가 다 쑤셔놓다가 계속 삐져나오는데 그냥 손에 들고 나갈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거 거기서 갑자기 내 방에서 가방 한 개 던져주더니 이 가방에 쳐 다 넣어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다 넣었어요. 원래 갖다 쓰면 백팩 메고 하려고 했었는데. 원앙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울인데? 엄마를 판다고? 야, 씨, 진짜 무슨, 뭐만 하면은 다, 진짜 뭐, 내 말을 못하겠다, 솔직하게, 진짜. 말을 아껴야겠다. 야, 근데 나 너무 추워. 눈썹 안 진한데? 원래 그리던 것처럼 그런데? 눈썹 정리도 안 하는데. 근데 철도 경찰관님은 진짜 경찰관이에요. 진짜 경찰관에서 이렇게 나온. 야, 존나 추워. 야, 개 춥다. 여기 동치냐? 어? 이거 1월 1일에도 동치냐고. 안 치나?
하려면 어디가 좋아요? 홍대가 좋지 않을까요? 저 홍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명동은 가본 적 있는데. 실내 말고 명동은 가본 적 있는데 홍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홍대 언제 가봤어 내가? 강남은 맨날 갔었는데 홍대 언제 갔었어? 홍대에서 뭐 했는데 내가? 아? 그 혹시 폴란드 TV 촬영한 곳이 홍대야? 헐 소름 끼치네. 폴란드 다큐멘터리 촬영한 곳이 거기가 홍대였어? 아 나는 거기에서 은기역밖에 없어. 존나 사람들 너무 무서워서 막 다니는 사람들 머리가 색깔이 무슨 형형 색깔로 무슨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이때가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다 그래갖고 무서운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울었어. 안 촌스러운데요. 아마 그렇게까지 안 촌스럽거든요 진짜. 와 저거 누가 놔두고 간 거지? 저기 좀 앉아 있을까? 야 이 짐 누가 놔두고 간 거? 너 동그러니 놔두고 간 거 아니야? 솔직하게. 싸더라고? 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이건 누가 놔두고 간 거지? 새끼야 내가 진짜 몰라서 싸드라 했겠냐. 채팅창에 싸드라 하니까 싸드라 했지. 알거든요 사드가 뭔지. 아니에요. 저쪽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나 본방 인원 설정을 모르고 300명으로 하고 했나 보다. 그럼 미안한데 키뷰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와, 다 이거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분주하네, 분주해. 서울역도 이제. 맞지? 여기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야, 이거 약간. 야, 이렇게 앉으면 되나? 앉아도 돼? 야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여기? 진짜
연내시 15분에 부산로 가는 KTX 단선 200호 연차가 고쳐옵니다.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들은 할인권 6만 원. 아니, 그 이렇게 왜 만들어? 자리를 왜 벌리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신고를 몇 번 당한지 모르겠다. 근데 아까 전에 KTX 타고 오면서 내 옆자리에 어떤 남자 앉아 계셨는데 그 내가 봤을 때 고3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 이제 대학교 준비하려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근데 내가 화장 제대로 안 하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눈치 보다가 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잠시 그 도깨비 보는 거예요. 도깨비 보는 틈을 타가지고 바로 화장했어요. 그 옆에서 막 속눈썹 이렇게 오늘 속눈썹 붙였고 속눈썹 막 붙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막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속눈썹 한 개 한 개 이렇게 싹 붙이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나이쁨님께서 또 스티커 한 개로 서포터 주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막 그리다가 이렇게 탁 한번 쳐다보고 투데다다 아니거든요. 이것만 붙였거든요. 여기 이부터 여기까지 여기 것만 붙이거든요. 칼다구 뭐 그런 거 없어요? 서울역에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없어요? 서울역 안에서 뭐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배고프다. 밥을 안 먹었거든. 최준실 성형시술비로 하루 최고 4천만 원 지불. 최순실 단골 김영재 의원서 현금으로 결제. 아무. 아. 무슨 시술 받았을까? 맞지? 야 무슨 야 4천만원 같으면은 야 저거도 있대. 얘가 양악 한번 하는데 1,000,000원이야 내가 알거든. 양악 한번 하는데 1,000,000원이야 그거 교정비랑 이거 턱 깎는 것까지 해가지고 1,000,000원이야 그리고 요거 쌍수하는데 100만원이라 쳐. 1,100만원을 썼어. 코 높이는데 뭐 1,000,000원 들었겠지. 그러면은 2,100만원에다가 또 무슨 수술하겠길래 그렇게 하는거지? 이게 2,000,000원이라고? 나 이거 한번 그때 그 치과 가가지고 나 너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치과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난 1,000,000원이랬는데. 보톡스가 그렇게까지 하나? 양악 1,500, 교정 500. 아 진짜로? 향이 방송이랑 같이 보는데 여러분 사랑해요 하니까 양팡이는 하 이러네. 싱크로 여러분 어? 뭐라는 거야? 회장님, 우리 예지 아버지가 1,225개. 네, 오늘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니까 노래 불러드릴게요.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다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노래는 무슨 그건지 몰라서 가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손님 25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아니 저렇게 딱 기대고 있는 사람은 딱 봐도 모르겠습니까?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저 난간에다가 저렇게 위험하고 아찔아찔한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딱 각을 세운 발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있는 여자친구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하면 멋진 모습으로 여자친구를 반길 수 있을까? 혹은 여자친구와 오늘 크리스마스인 만큼 서울역에 만나서 같이 기차 타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여자친구와 한눈에 뿅 반할까라는 모습으로 저렇게 딱 각을 세우고 딱 기대고 있는 건데 무슨 번호를 따? 야 마카오가 그 도박의 도시야? 어? 마카오가 그 도박의 도시냐고? 맞지? 우리나라는 강원랜드? 네? 마카롱이 마카오에서 나온 거예요? 마카오에서 유명한 게 마카롱이에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카롱은 프랑스 거 아닙니까? 어 됐어요 진짜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카롱은 프랑스 거고 마카오는 저기 저거 도박당이고. 오 진짜로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수순 딸려서 너네랑 대화를 못하겠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은데. 진짜 저기 외국인 있으니까 물어봐야겠다. 외국인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excuse me. I have a question. Macau is macaron? Macau is what about Macau? Macau is popular. Yeah. Popular snack is macaron? Yeah. And the egg tart? Yeah. Yeah, the Portuguese egg tart. Yeah, yeah. Very popular. Ah, very egg popular tart. Macau. Egg tart, yeah. Is I live in Hong Kong, so very close to Macau. Oh! So I go to Macau often. Thank you. Thank you. Merry Christmas. 기진다, 진짜. 니란다, 애가. 홍콩 마카오라잖아. 그리고 홍콩 가고 싶다 했다고? 무슨 소리예요? 홍콩 가,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홍콩 드립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저번 마카오 국제 마라톤 라틴 시티 퍼레이드 라디오 라이트 페스티벌 마카오 국제 영화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카오가 홍콩 아니지, 임마 새끼들아마. 아유, 됐다, 그냥. 내가 말을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아주 그냥, 어휴. 야, 여기 앉아있다. 언니 올 때 동안, 진짜로. 야, 사, 어디 갈 데 없어. 여기라도 앉아서 이렇게 딱. 아, 근데 저기, 우리 은행 직원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데. 네? 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멋있어요. 혹시 가수 아닌가요? 아닌가요? 와, 연예인이다! 맞아요.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우와, 연예인이다! 어 연예인이다. 네 여기 지금 방송 중인데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어 연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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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예인이다. 야 나도 저 선물 받고 싶다. 누구세요 여러분들? 딱 얼굴 보여주면은 딱 바로 답이 나와야지. 누구십니까 저분? 저분 누구십니까 저분? 뭐가 쪽팔린데 도대체 이따 애가 여기서 이 역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셀카봉 혼자 이렇게 들고 다닌 거 자체만으로도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부터가 쪽팔린 거다. 몰라. 근데 저분이 딱 지나가고 난 그곳에서 향기 있잖아요. 그분의 향수 약간 불가리
불가리스 향수 쓰는 것 같거든요. 그 불가리스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아직까지. 향수 약간 부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불가리스 향수 부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아우, 우리 나우웬님께서 10개로 통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어, 저기도 있네. 저기도 방송하나 보다. 아닌가? 말고. 야, 근데 비교적 오늘 너무 한산한 거 아니야? 여기? 진짜 맞다. 여기 비교적 너무 한산한데, 이번에 이렇게.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쳐다본다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겠다. 다 시위하러 갔다고. 아, 오늘도 심해요. 오늘, 어제까지만 시위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와, 야, 이렇게 있으면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서울 사람들, 난 솔직히 이래 생각했거든. 처음 서울 왔을 때, 혼자서. 처음 서울 왔을 때 서울 사람들은 옷을 다 세련되게 입고 있대가. 다 무슨 홍대에서 막 이렇게 브릿지 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대가 브릿지 넣어가지고, 옛날에 그 유행하던 그 축구공 머리 알지죠?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거, 2004년도에 유행했던 축구공 머리처럼 그렇게 다 염색하고 다닐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더라. 이때가 솔직하게 막 아랫지방에서 막 서면 이런 데 나가면은 다 깔롱지기고 다니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냥 진짜 추우니까 다들 패딩 이만한 거 걸치고 다니고 그러잖아. 내 그래서 조금 쪽팔린다, 솔직하게. 내처럼 이렇게 입고 지금 서울역에 내가 아무도 치마 입은 사람 없다. 아, 저기 계시네. 근데 코트를 이렇게 가렸단 말이야. 내처럼 이렇게까지 다 노출한 사람 아무도 없다, 진짜로. 약간 어쩐지 알겠지? 내 너무 부산에서 온 거 티나는 거 아닌가 싶다.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부산에서 와가지고 서울역 처음 온 것처럼 너무 티난 거 아닌가 싶다. 부산은 이렇게 입고 오늘 따뜻했거든요. 별로예요? BJ는 노출이라고 하는데 닥치세요 진짜. 아, 여기 사진 같이 찍어드려야겠다. 나를 피해 다니는 건가? 나를 피해 다니시는 건가? I will take a picture. You together. Thank you. Yes. 아, 잠시만요. 아, wait a minute. Wait a second. 무슨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거야? 잠시만요. 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찍어서. 아,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됐는지 봐주세요. 이 정도면 됐겠죠? 3, 2, 1. 아, here. Thank you. Merry Christmas. 이거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인심을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뭐 이상해.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약간 반했나 봐, 내한테. 내가 오늘 분 좀 칠했거든. 분 냄새 좀 풍기고 다니니까. 야, 외국인들한테도 내 분 냄새 약간 못 피는 것 같다. 오늘 이때가 내, 그래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다. 어? 이런. 저기 계속 쳐다보시는데? 나 너 미치겠네. 좀 띄워야겠다. 약간. 잠시만요. 야. 소화기 어딨어? 그래서 내 아까 있을 때도 그 사람 분명히 전화하고 있는 거 들었는데, 서울에서 내린다 했거든, 서울역에서. 근데 강명역에서 내린 거라. 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흰색이에요?
뭐가 흰색이에요? 전투가 아닌데요, 이 씨부레 같더라. 죄송합니다. 순간 욱했어요. 아, 나름 비싸게 준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신고 온 건데 전투화라니까 개빡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팬티가 뭔 흰색이야, 임마. 기모 들어있는 거 검정색인데. 뭐해? 너무 귀엽다. 야, 어제 내 친구들 만났는데 내 이렇게 했다. 야, 너네 빨리 결혼해라고. 우리 네 명이서 만났거든. 가지고 나머지 세 명한테 이렇게 말했다. 내까지 네 명이어서 나머지 세 명한테 이렇게 말했다. 야, 너네 중에 빨리 결혼해라고. 한 사람 빨리 결혼하면은 그 사람한테 야, 빨리 결혼해서 애기 좀 낳으라고. 지금 당장 애기 좀 낳으라고. 내가 애기 좀 봐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애들이 알겠다 하면서 뭐 애기 옷 사주냐고 하길래 애기 옷 사줄게. 아니, 결혼하면은 바로 쇼파 사줄 테니까, 혼인용품으로 쇼파 사줄 테니까 빨리 애기 결혼하라고. 애기 결혼해서 나오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면서 다들 힘써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기를 너무 돌보고 싶은데, 네? 지금 제 나이에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힘써보겠다고 이렇게 다들 아, K오빠를 왜 말합니까? 민기는 안 돼요. 왜 언니 언제 와? 너무 춥네. 야, 저기 맛있나? 레리꼬 저기 맛있나? 저 뭐야, 레리꼬. 아, 잇이고, 1이고네, 1이고. 1이고네. 레리꼬인 줄 알았다. 맛 없나? 맛 없어요? 맛 없어요? 아, 구데기예요? 여러분들 다 먹어. 방금 저 아저씨랑 눈 마주친 바람에 저 아저씨 눈동자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바로 헛디뎌서 떨어질 뻔했어. 야, 여기 있네. 저기도 살색 스타킹 신고 다니는 사람 있네. 내말 안에 그진 저 정도 아닌가, 저거는. 야, 이 날씨에 저렇게 살색 스타킹이면은 농구 선수 바지 정도?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정도 아니야? 유이 언니 오고 있을까? What? What? 아니, 많은데 계속 따라다니신다고. 무섭다고 지금 진짜. 계속 따라다니신다고.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보라고. 보라고. 존나 쳐다본다고 지금 진짜. 사진 한번 잘못 찍어줬다가 진짜. 아, 제가 말했죠. 약간 이게 내가 외국인한테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제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외국인한테. 한글 또 팬글 감사합니다. 아, hello. How are you? 아, buongiorno. Thank you for coming. What?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Busan. Thank you. I'm yes. from Argentina. Argentina? Argentina. Ah, Argentina. Tango teacher. I'm a tango professor. You want to learn tango? Tango? You want to dance tango? Tango? Ah, tango, tango. No, you have to turn around, okay? Okay. Like that, and you turn around. Very good. Okay, okay. Very good. Well, thank you. You're welcome. Merry Christmas.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보세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야, 여기 많지. 터치, 이런. 아니, 어딨는데, 이 사람. 이거 보세요, 오늘도 또 외국인이라. 그래, 외국인. 유이 언니인가, 저게? 아닌데. 지갑 털렸다고? 아니다, 여기 다 닫혀 있는데. 그냥 잠시만. 야, 있거든요. 양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양말 넣어 다닐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양말 보려가지고 제발 여기에 선물 좀 넣어 달라고.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여기 달고 다니려고. 양말에 누가 혹시 모른다 얘가 선물 넣어 놓을지. 또 양말만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근데 보금 양말 아니에요. 아, 저기서 노래 부르고 있었네. 저기 한번 가볼래? 이제 잔잔한 노래 불러주는데. 아, 잠시만. 방제가 좀 조잡해요. 장명 센스가 없어서 방제가 좀 조잡한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유이 일본행 열차 탔대. 아,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요?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낚였을 생각하시는데 저 하나도 안 낚이거든요. 우와, 저거 야, 야, 티머니 서울시티 타워. 야, 이거 뭔 줄 아나? 티머니 건물이다. 티머니 건물. 내 교통요금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와, 진짜 무료 충전 좀 해달라 하고 싶다. 아, 우리 그때 갔던 거 보여줄까? 우리 그 문토 오빠들이랑 어디 DVD방 갔는지 가르쳐줄게. 우리가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어 새벽에. 근데 5시간이 남은 거야 열차 첫차 시간까지. 그래서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난 담요 이렇게 다 두르고 있었거든 옷에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갔었지. 이게 가다가 아, 우리 어떻게 가야 되냐 이랬는데 오빠가 이런 거야. 갑자기 기뉴다 오빠가 야, 그러면 DVD방이라도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러면 좋다 이래가지고 간 곳이 여기에요. 여기 DVD방 바로 여기. 여기 24시간 해가지고 여기 이 DVD방 DVD 영화관 여기 갔었었어요. 나름 그렇게 나름 자, 나 처음으로 DVD방 갔었는데 나 처음으로 DVD방 갔었는데 유이 언니 나 여기 있어. 유이 언니 나 여기 있어. 유이가 너 혼자 여행하냐고 하잖아 임마. 근데 나 여기 있는데 여기 유이짱. 아, 유이짱 하지 말랬지. 유이상. 아, 유이상도 아니고 유이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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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서울역이라고, 임마. 바로 서울역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 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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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다 처음. 야, 진짜 막, 아니 내 지나가는 외국인들 막 내 다 쳐다본다니까 진짜 진심으로. 깜짝깜짝 놀라나봐. 어떻게 한국에도 저렇게 미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쳐다본 거 아닌가? 유이상, 유이상 here. 다시 here. 유이상, 다시 here. 여기 바로 앞에 있을게. 여기 딱 여기 있을게. 여기 이 기둥 붙잡고 있을게요. 이 기둥 붙잡고 있겠습니다. 와, 업데이트 모바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화질 진짜 좋아졌다. 진짜 진심으로 초점을 너무 잘 잡는다. 근데 너무 추워. 왜 봄순이에요. 아, 또 이런 거 하지 말자. 또 팔리니까.
야, 진짜 징글베리다, 징글베리야. 와, 마이씨. 진짜 징글베리입니다, 여러분들. 징글베리야. 아. 다들 종소리가 울리네요. 커플들 지나갈 때마다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네요, 정말. 내 피부에. 내 피부 엄청 깨끗하고 좋은데? 직접 와서 만져보던가. 아니, 근데, 어딨어요? 나 여기! 유이상! 유이상, I'm here! 유이상, 와타시 히어. 유이상, 와타시 히어 데스. 간다고? 아, 너무 춥다. 야, 아까 진짜 그 탱고 아저씨 손 진짜 따뜻했는데, 탱고 아저씨 보내지 말고 손이라도 좀 잡고 있을걸. 아, 존나 춥다. 내가 이렇게 입고 온 잘못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시죠. 제가 이렇게 입고 온 잘못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요. 부산의 날씨랑 서울 날씨랑 같을 거라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오늘 자고 있었는데 뉴스 소리가 딱 어렴풋이 들리더라고. 내 렘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데, 뭐라고? 18개 감사합니다. 안에서 오는데. 그럼 내가 안으로 갈게. 안에서 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렘 수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딱 들리더라고. 제 귓가를 스치는 그 한마디. 아나운서가 오늘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응? 들어왔잖아. 약국 찾으라고요? 여기 바로 약국인데요. 라파 온누리 약국. 아, 여기서 친구 좀 만나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약을 먹으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미나상. 내가 이렇게 유이 언니 소개해줄게. 미나상, 유이 데스. 와. 여러분들, 저 군복은 뭐예요? 이거 그거죠. 항공이죠, 항공. 저 군복은. 보셨어요? 해병대예요? 와, 개 멋지다. 와, 멋지다. 이분들은 육군이에요? 육군이에요, 이분들은? 와, 야, 아, 존나 아프다. 부어 오르는데? 야, 진짜 부었어. 야, 거짓말, 진짜 부었어. 야, 봐. 야, 부어 올랐는데? 아, 존나 보톡스요. 야, 이거 봐봐. 야! 야, 아니, 이거 부어 오르고 있잖아, 지금. 아, 존나 아픈데. 괜찮겠지. 아, 그리고 연말에 컨텐츠 하기로 했었잖아요. 정서진에서 동동진까지, 그거 해넘이에서 해돋이까지. 근데 그거 아빠가 그러고 막 개한스님께서 게시판에 적어주신 글 보니까
이번에 AI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던데. 나갔다고 그러던데. 다시 안 그러네. 나도 이거 샀어. 아, 여기 오면서 안양이 언니랑 카톡했어요. 안양이 언니랑 그거 카톡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 가는데 끝나면 연락 드린다 했는데 중계반에서 개간지 포스님께서 너무 큰 거 다 쳐다보네. 개간지 포스님께서 감사합니다. 와. Please make your way to platform. 야, 나 진짜 너무 천년 같다. 진짜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있어요. 어, 귀여워. 애기 좀 찍어도 되나요? 아, 예. 우르르, 까꿍. 어, 너무 귀여워. 어, 이거 뭐예요? 언니 크리스마스 용돈 받았나 보네요. 아주 그냥 꼭 찍어 있네. 여기 봐봐. 날 보고 있어. 아, 이모님 보시는 건가요? 할매. 아, 할머니예요? 와, 이모진 줄 알았어요. 너무 젊으셔서. 와. 엄마 사진 찍자, 누나. 엄마 사진 찍어. 여기가. 기념해요. 괜한 오지랖이었어. 유이 언니, 유이 언니, 여기, 여기! 야, 나 알아볼 수 있게 손 들고 있어요. 가자, 가자, 가자.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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